친구들 안녕! 코블록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에요. 오늘은 아기 돼지 친구들이 집을 짓기로 하는 날이에요. 어떤 집을 지을지 너무 궁금해요. 우리 아기 돼지 친구들을 만나볼까요? 친구들아, 어딨니? 안녕, 나는 첫 번째 돼지야. 아유, 귀찮아. 왜 자꾸 집을 지으라고 하는 거지? 난 그냥 지금처럼 살아도 좋은데? 어떻게 하지? 빨리 집을 짓고 맛있는 빵이 먹고 싶어. 어떻게 하면 멋진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돼지야? 거기 봐봐. 멋진 코블록이 있어. 우리 코블록으로 집을 짓는 건 어때? 오, 좋아 좋아. 코블록으로 어떻게 집을 지을까? 뭐 어렵지 않네. 그냥 이렇게 쌓아도 멋진 집이 되는 것 같아.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우와, 정말 정말 편하다. 집 짓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쌓기만 해도 집이 되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지어도 멋진 집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볼 때 멋진데 빨리 들어가서 맛있는 빵을 먹어야겠어. 와, 피곤해. 첫 번째 돼지는 블록을 쌓기만 했는데도요 멋진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 이게 누구야? 아기 돼지잖아. 오늘 점심에는 맛있는 돼지를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겠군. 떡떡떡떡 아기 돼지야. 이게 누구지?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아니지, 우리 집에 올 늑대가 없는데. 늑대잖아. 돼지야, 미안하지만 너희 집 구경 좀 하면 안 될까? 안 돼, 안 돼. 난 늑대 싫어한다고. 늑대는 너무 무서워. 뭐라고? 늑대가 무섭다고? 그럼 할 수 없지. 나의 발차기 실력으로 너희 집을 날려주겠어. 하나, 둘, 셋. 이야! 어떡해. 우리 집 부서졌어. 돼지 살려, 돼지 살려, 돼지 살려. 기다려, 돼지야. 어떡해요. 첫 번째 돼지가 지은 집이 늑대 발차기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 돼지를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 나는 두 번째 돼지야.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튼튼한 집을 지었네 말이지. 빨리 집 짓고 나는 곧 들어가서 잠이나 자야겠어. 집을 뭘로 지을까? 우와, 저기 블록들이 많이 있네. 빨리 집을 지어야겠다. 하나, 둘, 하나, 둘. 오블럭으로 멋진 집을 지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집이 금방 지어지네. 집 다 지었으니까 얼른 들어가서 잠이나 자야지. 우리 저기 늑대 돼지는 왜 저렇게 빠른 거야? 여기 보니까 또 돼지가 있네. 돼지야, 뭐하니? 우리 좀 재밌게 놀자. 이게 무슨 소리지? 늑대 소리잖아. 난 늑대 너무 무서운데. 싫어 싫어. 뭐 싫다고? 그럼 너도 할 수 없지. 내 발차기 실력을 보여주겠어. 하나, 둘, 셋, 이야! 집이 무너져 버렸네. 어떡하지? 돼지 살려, 돼지 살려. 돼지야, 기다려. 내가 너를 잡으러 갈 거야. 어머, 늑대가 아기 돼지들을 모두 잡아먹으려고 하나 봐요. 이제 마지막 남은 막내 돼지밖에 없어요. 막내 돼지는 어떤 집을 지었을까? 선생님 너무 궁금해요, 그쵸?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막내 돼지가 짓는 집으로 우리 놀러 가볼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친구들 안녕!